아직도 수수료 낭비 중이신가요? 이제 주지 말고 받자. 공식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위프에서 수수료 할인은 기본이고 수수료 페이백 최대 99% 연구 적용.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 위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물거래와 선물거래 중 어느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선물거래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현물거래의 특성상 시드머니가 안전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거래 옵션 중 레버리지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은 선물거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 선물거래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물거래에선 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사람들이 왜 청산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선물거래에 손을 대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선물거래의 특성 때문인데요. 선물거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을 시드머니인 증거금과 나중에 지급하는 미수금의 형태로 지불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수금은 본인이 아니라 거래소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때 평가 손실이 증거금을 넘어선다면 그 순간 거래소 측에서 손해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매도나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트레이더의 악몽인 청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미수금에 있습니다. 청산당하지 않는 시드머니보다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증거금과 미수금의 비율을 결정짓는 옵션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증거금과 미수금의 합을 증거금으로 나눈 것인데요.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그만큼 많은 투자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청산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이익률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물거래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선물거래 하실 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수료가 거래총액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총액은 증거금과 미수금의 합인데요. 거래총액의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거래총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로 그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레버리지가 100배율이라면 수수료 또한 100배로 적용되는데 이익이 났을 경우엔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손해의 경우엔 상상하기도 싫어질 정도인데요. 수수료라는 게 개인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강요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선물거래만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시려면 수수료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 위프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프는 페이백 혜택과 시장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트레이더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플랫폼인데요. 위프를 사용한다면 최대 99%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 선물거래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현물거래인가요? 아니면 선물거래인가요? 선물거래를 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